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단독 100원으로 속옷이든 수건이든 뭐 살균 소독하고 냄새를 좀 없애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는 수건이나 옷들이 있잖아요. 활동하면서 하루만 지나도 뭐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. 그게 인체 건강에도 영향이 주고 새로워요. 살균 소독하고 악취제거에 뛰어난 염소계 포벽제로 반응이 빠르거든요. 아주 중요한 것은 사용 용도, 사용 용량 방법을 정확히 알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여기 보면은 팩병 뚜껑으로 두 번 정도 대야에 한 번 넣고요. 물을 좀 넉넉하게 달아둔 거거든요. 세탁 전에나 세탁하고 후에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. 락스를 사용하는 게 냄새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. 물 좀 떠요. 얼마 동안 시간을 두냐면 10분, 20분 정도면 되겠어요. 대야에, 한 대야에 페트병 뚜껑을 두 번 하시면 됩니다. 10분, 20분 뒤면은 확실히 냄새가 없어지고요. 건강에 좋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